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는 거. 덜 다치게. 덜 다치게. 어, 그리고 차는 찌그러져. 어, 근데 나는 찌그러지. 어, 왜 그런 거 있잖아. 어. 야, 저 사람 죽었다. 네. 이러고 딱 하는데 운전자가 문 열고 아씨 막 이렇게 유리 털고 아 막 이러면서 나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요. 순수막이, 액막이, 삼재풀이입니다. 어우, 중요하지. 너무 네. 중요하지. 그게 정확하게 뭔가요? 정월달, 정월대보름,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15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1월 15일 안에 정월대보름, 골 기준점으로 해서 홍수맥이, 액맥이, 삼재풀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1년 12달을 사건, 사고, 구설, 시비, 삼재팔란, 건강수 이런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가게 겪기는 겪어도 사주에 들어있으면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기, 느낌, 표적은 아 내가 하길 잘했구나. 그래서 12달을 좀 더 평온하고 무난하게 수월하게 그렇게 잘 넘겨달라는 행사인데 각자 제자마다 할 거예요. 이건 해야 전통성이 있는 거고 역사가 있는 거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한테 다가오는 굉장히 큰 고비를 그나마 무난하게 표적은 받더라도 야 나 큰일 날 뻔했지만 잘 넘겼다 다행이다 그걸 느끼면서 12달을 편안하게 가게 도와주세요 해서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들지는 않아요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예법이니까 우리 식구들 엄마 아빠 뭐 형제 아니면 부부지간의 자식들 해가지고 한 가중으로 묶어서 행사를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집안에 종교를 가지신 분들 불교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과의 차이점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안티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절이라는 개념은 부처님을 섬기는 교회처럼 신앙의 100%에 가까운 거고 자기 참선이고 또 스스로 명상과 참선과 기도 백일 기도, 천일 기도, 목을 져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전에도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하면 큰일 난다 그랬죠? 항상 이렇게 모셔져 있고 깨끗한 공식적인 그런 큰 절에 가서 맑은 장소에서 개별 기도를 하시는 개념이라면 이 액막이, 홍수막이, 삼재풀이 이거는 무당의 영역이야. 무당이 각자 모신 성수의 능력으로다가 신도들을 위해서 제자가 하는 원력이에요. 그 집 성수가. 그래서 액사낳고 수사낳고 구설 시비 사고수 건강수 금전의 파괴 손재수 사기수 기타 등등을 느껴주는 털어주는 일종의 방법 비방 이런 거 있잖아. 왜 비방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막 찌르고 누구 죽이고 막 저주 막 이러잖아. 유치해. 척키도 아니고 이씨 막 이러잖아. 그게 아니야. 저주술은 저주술이라고 따로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저주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흑마술은 깊이 들어가면 백마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운행을 천기를 바꾸면서 교묘하게 그 사람의 도움을 주는 거지 누구를 음해하거나 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무당은 순수하게 성수님, 신의, 천지신명의 기운으로 인간의 운명에 관여를 하는 거면 절에서 하는 것들은 보시, 은혜로움, 자비, 자기 참선, 명상 스스로의 기도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셔서 두 개는 성격이 다릅니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는 거? 덜 다치게. 어, 그리고 차는 찌그러져. 근데 나는 왜 그런 거 있잖아. 야, 저 사람 죽었다. 이러고 딱 하는데 운전자가 문 열고 아이씨 막 이렇게 유리 털고 아 막 이러면서 나오 구사일생. 그 일이 운명에서 완전히 지워지진 않아요. 사고가 어차피 나야. 나야 되고 어 그때 돈이 나가야 되고 네. 그때 어딘가가 아프고 네. 그거는 운명은 어느 정도 틀이 있어요.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고 커버링을 치고 내가 회피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의 행운은 우리 같은 제자들의 능력으로 잘 넘겨가는 거야. 1억 나가야 되는데 뭐 한 500으로 때우고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한 사람은 내가 구출을 했는데 왜 사고가 나? 그게 무식한 소리야. 구술하는 이유는 사고가 나서 당신이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큰 사단이 나는 걸 비켜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뭐 그 뼈에 금이라도 간다든가 차가 찌그러졌다든가 내가 합의금으로 뭐 얼마라도 돈으로 때운다든가 뭔가는 있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굿 한번 해서 내가 전부 깨끗하게 치울 수 있다라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요. 이렇게 큰 규모가 요만하게 줄일 수 있다. 충격 여파를 줄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홍수막이 액막이 삼세풀이 큰 부담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 인원수에 상관없으니까 가정별로다가 그 정도 12달 무난하게 넘어가시라고 마녀가 팬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부담 안 드리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더 좋은 일로 활달하게 명랑하게 활동하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